등장하는 KBS 드라마 MC 어, 깜짝 놀랐어.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네. 어, 송중기 씨도 모이고. 어, 세상에! 어, 어 김수현 씨가. 네. 어. 추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아유, 주접스럽네요. 네. 그럼 오늘 순위 발표 전에 아주 특별한 축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1990년 드라마를 잇는 어린 청자들과 아역배우 출신되어서 하이라잉이 무대를 꾸며보겠다고 합니다. 하이라잉의 무대를 박수로 청해 주시죠. 파란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여러분이 사랑했던 추억의 명작 드라마로 당신을 안방극장 1열에 초대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KBS 드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피스 드라마의 미생, 직장의 신, 김과장이 있다면 그 시조새는 바로 이 작품이죠. 회사에서 벌어진 평범한 남자들의 특별한 이야기,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TV 손자병법 57입니다. 진짜 재밌었죠. 손자병법. 30년 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출근길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지만요. 과장님 차를 타고 나란히 카풀을 하는 이 모습,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직접 손으로 보거나 삐삐로 호출받고 벽돌 같은 거인 전화기로 통화하는 모습은 그때 그 시절 회사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장면이죠. 네. 저 오늘 토요일이에요. 에, 나도 압니다. 점심도 먹었어요. 여보 씨, 아직 부장님도 퇴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일 쫄병이 건방지게 먼저 퇴근했대요. 아, 그렇다는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이었던 그 당시에도 직장에 눈치 없고 얄미운 사람은 대로입니다.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죠. 승진과 감원, 사내 연애 등 직장인들의 리얼한 일상을 그려내 큰 공감과 위로를 주었던 TV 손자병법. 관둬요. 관둬. 때론 죽을 듯이 그만두고 싶은 그곳. 회사원들은 복권 굴는 재미로 산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인생 한 방을 꿈꾸는 거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간 즐겁게 일할 날이 올 겁니다.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 파이팅! 54위 골드미스들의 리얼한 일상을 그린 유쾌한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 집신도 짝이 있다고 말한 놈은 도대체 뭐 하던 놈일까? 아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샘플인가 보다. 사랑스러운 올드미스 미자, 마음에 쏙 드는 남성을 발견해서 용기 내서 다가가 봅니다. 준혁 씨. 어. 아이고. 앉으시죠. 그러던 중 미자에게도 해뜰 날이 찾아오니 츤데레 GPD와의 성공적인 러브스토리로 원조 연하남 지현우 씨가 탄생. 저기 왜 이렇게 하지만 귀여워. 여기 진짜 히로인은 따로 있었으니. 아유, 아주 그냥 멋지십니다. 스타일이 딱 나오는데요? 바로 이 할머니 3인방! 와... 아니, 그 어떤 시련을 만나도 지지 않을 막강 파워 삼총사인데요. 어. 야, 너 민증 까봐. 이걸 욕이라는 겁니다. 옌병, 땀병에 가다보니 속병이 걸려가지고 딱 죽고 끝나는 거고 시베리아 불끄면서 얼어 죽으려고. 야, 이 실정. 그 무엇도 무섭지 않은 이 할머니들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올 사람 없는데? 아유, 이 지지배야. 여기서 나는 거다, 여기. 에? 문자? 아니, 문자한테서 메시지? 아니, 문자 언니? 응? 문자 언니는 20년 전에 죽었는데. 너무 올드해서 더 유쾌했던 할머니 삼총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할머니들만의 속깊은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모르셨어요? 한 보름 되셨어요. 정신 놓으신 지가. 정신차려. 응? 기억 잃어봐라. 어? 인간 종이장만도 못해져. 아우. 뭐라 그래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다고 머리 사진 좀 찍어보잰다. 이상 세대 공감을 이끌어냈던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였습니다. 혜우가! 너 멀리 가지 마! 다음 순위 볼까요? 그대여. 와! 듣기만 해도 딱 느낌이 오시죠?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초호화 캐스팅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느낌! 이분들이 모두 극중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감성이고 여긴 야성이고 여기는 지성입니다.
이 삼형제 각각 틀린 삼형제가 어떻게 드라마를 이끌어가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누구 한 명 고르기엔 너무나도 완벽한 삼형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한 여인이 등장하니 바로 우희진 씨입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의 올리비아세라 불리며 엄청난 인기는 물론 묻 여성 시청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질투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현이랑 아는 사이예요? 네. 같이 살아. 현이 오빠의 철벽 방어부터 나 왜 이렇게 네가 좋냐? 오빠의 깜짝 프로포즈까지. 이 바보야, 난 네가 여자로서 좋다는 거야. 사랑해.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사각관계도 잠시. 사실 오빠가 친오빠인 줄 알았어. 그냥 느낌이 그랬어. 알고 보니 사랑하게 된 이들이 남매였다는 설정 아래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94년 여름밤 순정 만화 같은 이야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52위 바보 같은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 꽃보다 아름다웁니다. 기어이 호적에 올리셨어요? 딸 버린 여자와 딴 살림 차린 아버지에게 눈 새파랗게 뜨고 대드는 큰딸. 두 사람 사이 마냥 눈물만 훔치는 이 사람은 미련스럽게도 가족 곁을 지키려 하는 엄마입니다. 당신 내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생일? 밥상을 차리고 걸레로 방을 훔치는 그녀 역시 오랜 사랑 앞에 흔들리는 여자라죠. 기어이 신장이식을 받아야 산대. 언니 그러니까 당신 내가 아팠어도 재건 엄마 찾아가 부탁했을까? 엄마, 엄마 거야? 근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해? 엄마가 우리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엄마가 좋고 엄마가 귀해, 알어? 아니 사람들이 왜 여기 계세요, 계시기를? 고모부, 미안해요. 내가 집을 못 찾겠어서. 아마 엄마가 아팠던 건 이때부터였을까요? 엄마, 달라진 엄마의 모습에 단단히 화가 난 딸. 아 진짜 사람 복창 터지게 하네 정말. 요즘 들어 왜 자꾸 그러는지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엄마.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발음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당신은 없고 늘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아우, 그녀. 엄마,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엄마.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은 서로를 감싸는 법을 배워가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로받는 법을 알려준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진짜 대상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49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전에 우리 고현정 씨를 비롯한 미녀 5인방이 아주 특별한 축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아니요, 넌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인디언 인형처럼. 49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도지원 씨가 출연한 드라마죠. 서울 뚝배기. 구수한 설렁탕 한 그릇에 푸근한 우리네 재밌었어요. 인생 이야기를 맛있게 담아낸 1일 연속극이었죠. 3대째 이어온 한 설렁탕집을 무대로 그 주인 가족들과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경험은 없어도 그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지가야 죽을 때미게 드라마의 인기 그 8알은 극중 감초 연기자들의 덕이 아닌가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살살 녹이는 목소리로 설렁탕집 사장님은 물론 시청자들을 녹여낸 윤마담 기억나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네. 소리죠 이게? 네, 실례합니다. 맹기가 들려면은 입을 약간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약간 벌려. 아 이렇게. 포인트요? 응. 실례합니다.
딴 데는 본다든가. 감사합니다. 유행어에 이분이 빠지면 섭하죠. 개그맨들의 필수 코스. 이 성대모사의 원산지가 바로 이 드라마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가야. 지가야. 안동팔이 걸랑이야. 맛깔스러운 말투로 완성된 안동팔 캐릭터. 왜요? 그리고 이 동팔이를 쏙 빼닮은 아니, 이 꼬마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어릴 적부터 참 많이 귀여웠습니다. 바로 구리구리 양동근. 따끈따끈 꼬마일수어. 따끈따끈 꼬마일수어. 당대 최고 유행어의 감칠맛이 제대로 우러난 작품 서울뚝배기였습니다. 다음 46위는요. 우리들의 영원한 탑스타 고 최진실 씨와 연기 장인 손현주 씨가 빚어낸 드라마 장밋빛 인생입니다. 2005년 11월 3일 장밋빛 인생이 거의 마무리로 돼갈 즈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무수하게 맞았습니다. 애가 둘이에요, 나도. 맞고 맞고 또 맞고 이 남자 맞을 줄 참 많이 했죠. 잠깐 어디서 뭐 술 좀 깨고 갈까? 에이, 철딱선이 없는 남편 반성문. 바람을 피다 못해 남편만 바라보고 엎척스레 사는 맹순이에게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당장 이혼을 하든지. 엄마 아프단 말이야. 쇼 하고 있네. 이 모든 일이 큰 후회가 될 것이란 걸 알지 못했던 그때. 아빠 암이래. 딱 하나만 기억해줘. 당신은 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거.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오줌 냄새 나. 너무 오래, 너무 멀리 돌아온 사랑. 그 사랑의 끝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이 남자.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삶 그리고 사랑의 굴레라는 것을 알려준 드라마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 좀 더 남남해지. 이동혁 카드가 싫어요. 44위입니다. 드림 하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담아봤을 법한 첫사랑과 포기 안 해요. 젊음의 패기로 꿈을 위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드림 하이가 44위를 차지했고요. 다음 순위는 조금 특별한 친구들이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만나보시죠. 학교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놀러 왔어요. 참새님. 선생님께서 저희 보고 방학 동안에 시간 있으면 꼭 보라고 하셨던 테레비 드라마가 뭐였죠? 청소년 드라마 몰라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 맞죠? KBS 드라마요. 방학 동안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 보고 소감 적어내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놀아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저런 걸 어떻게 찾아내죠? 그때 그 시절 대학 생활에 환상을 심어준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의대생들의 꿈과 이상을 그린 이 드라마는요. 이게 성적이야? 이처럼 공부라면 질색, 팔색하던 학생들에게도 저 자식들. 내년에 구경꾼이 아니라 반드시 이 대학 대학생이 되어서 꼭 참석하고 말 거야. 기필코 의대생이 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공부를 못하는 역할로 나와가지고요. 괜찮아요. 어울리는 역인가요? 네.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제목을 단 만큼 러브라인 빠질 수 없죠. 안녕하시오 잘생긴 아줌마. 언니. 전 못생긴 남자는 지색이니까 절 소개하지 마세요. 먼저 할게요. 새침한 그녀 최수지와 나한테 관심 있으면 관심 있다고 곱게 말해. 와이역은 상갑시다. 너무 귀엽게 굴지 말라고. 정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미니까. 바람적이고 섹시한 매력의 최재성 씨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우수에 젖은 눈망울로 여심을 저격한 최수종 씨와 썸타는 이미연 씨의 이 투샷은요. 당시 학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죠. 이번 대회에서 네. 그 진으로 뽑힌다면은 아 몰라요. 생각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요. 제가 만약 진으로 뽑히게 된다면요. 연예계 진출해가지고 멋있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명배우 최수종 씨의 데뷔작이기도 했던 이 드라마 이후 그는 바람대로 대한민국 최고 스타가 됐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남아 있는데요. 아, 무대입니다. 최수종, 손창민 무대입니다. 이병률 차 안에서. 어색해진 짧은 어색하나요? 어색해요. 영원히 고통받는 두 사람. 아, 네. 아,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자, 아, 오늘 어울려요. 순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KBS 드라마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